파우치. 여기가 여기가 엄청 맑게 올라가. 밀착 대박. 그치? 진짜 대박이야 밀착. 피부가 다르네 내가 바르던 거랑. 엄청 뽀송해지는데 약간 저 이렇게 맞아. 블러 처리한 것처럼. 와 진짜 레알 다히펜이다. 어머 이거 진짜 개좋는데? 핀트가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뭔가 잘 될 것 같아. 어머! 다 열받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안 해본 느낌의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 호중이분들께서 제 친구랑 같이 겟레디를 찍어달라는 요청을 엄청 많이 해주셨단 말이죠. 영광스럽게도 이제 제 유튜브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같이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나오게 됐는데 찐템들을 가지고 제가 같이 겟레디를 찍는 거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소개를 해볼게요. 짜잔. 안녕하세요. 빨리 소개. 어떻게 해야 되지? 오너부터 아부까지 그 쇼핑몰을 엄청 애용을 하는 쇼핑몰 있잖아요. 그 쇼핑몰의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 소중이 분들은 이미 누군지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첫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너무 예쁘고 메이크업도 워낙 잘하고 약간 MZ 트렌디한 상이어가지고 요즘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화장품들도 너무 궁금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같이 겟레디를 찍어달라고 한 분들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기초는 저희 집에 지금 친구가 와 있는 거여가지고 기초는 저희 집에 있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약간 씻은 지 꽤 돼가지고 맞아. 지금 각질이 무거워져 있어서 이걸로 한번 닦아내고 이렇게 있으면 나 너무 적나라한가? 아니 난 괜찮은데? 예쁜데?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지? 어! 괜찮은데? 아니면 핀죽? 왜? 더운가? 아니 보일러 끌까? 요거 패드는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화잘목 패드. 각질 약간 눌러주고 녹여주는 성분 넣어가지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결 따라서 이렇게 눌러주면 메이크업이 아주 잘 먹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게 묵은 각질이 이렇게 묻어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웰라쥬 앰플 가볍게 발라줄게요. 여기도 웰라쥬의 찐 고객님이셔서. 맞아. 너 엊그제 간 친구지? 웰라쥬 공병 개맞아. 진짜? 아주 촉촉해요. 그리고 크림은 혹시 몰라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가져왔어요. 얘는 그냥 가벼운 수딩 크림. 그리고 난 이거. 웰라쥬? 웰라쥬도 아주 소량으로 메이크업 잘 먹기 전에 하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넓게 손등에다가 펴준 다음에 약간 이렇게 눌러주듯이 결 따라서 하면 메이크업 진짜 잘 먹어. 약간 크림 같은 거 바르면 메이크업 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녹여주고 피부에다가 이렇게 눌러주면서 좀 흡수를 해주면 메이크업이 아주 잘 먹습니다. 자, 일단 피부부터 다 이 친구 거를 쓸 건데 제가 피부는 조금 찝찝할 수도 있으니까 저의 퍼프를 가지고 왔어요. 아니 근데 아까 친구가 스포해주긴 했는데 파우치 여기가 이거 예전에 너가 준 거야. 진심으로? 너 부산 살 때 너 파우치 필요해? 이래가지고 오 완전 어? 아 이거 비오템이네. 근데 이렇게 됐어. 아니 비오템 태그에 쏟아볼까요? 쏟아볼게. 좀 정상적인 게 많이 없긴 하거든. 하도 더럽게 써. 아 이거 르넥트. 어 르넥트. 이걸 먼저 하고. 오, 너무 좋았어. 저도 이거가 있거든요 집에. 근데 이거 많이 썼다. 이거 그치. 그 예지라고 제 친구가 있는데 이게 또 히스토리가 있잖아. 파우더 제가 진짜 많이 쓰잖아요. 요 파우더. 근데 요거 만든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결혼식에 예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정이도 제 결혼식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뒤풀이를 했는데 갑자기 둘이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막 맞파라고 친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어? 쟤네 둘 다 아이 아닌가? 언제 친해졌지? 이러고 그러고 약간 서로 술기운에 친해졌다는 그 후문이 맞아. 그러고 만난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요거 예지가 요것도 제작 같이 개발 참여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메이크업 전에 바르는 제품들 중에서 나도 이거 써봤는데 진짜 제일 좋아. 지속력이 좋아. 오, 지속력도 좋고 건조를 조금 채워주면서 좀 쫀쫀하게 잡아주니까 메이크업이 너무 밀착이 잘 되니까 지속력이 더 높아지는 느낌? 맞아. 그 엄청 오래 써. 맞아. 용량 대박. 아, 이거는 지금 다 썼긴 한데. 이거는 뭐야? 이렇게? 아니 수전증이 좀 심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떨 때 쓰는 용도인가요?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 이거 왜 이렇게 열어? 다 썼어. 그래서 아니 이거 레알 찐템이네. 완전 찐템. 억지로 해야 나오는 정도. 대박. 프라이머인가? 베이스. 톤업 베이스. 아~ 에센스 톤업? 아~ 내 얼굴이 안 하얗잖아 나는. 아 그래서 약간 빛깔을 그러니까 내 생얼 톤 자체를 좀 밝혀주고.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진짜 촉촉하다. 맞지? 그리고 이거 바로 가면 화장이 안 떠. 톤업이 또 되긴 돼. 근데 안 뜨네 피부에. 엄청 맑게 올라가. 밀착 대박. 그치? 진짜 대박이야 밀착. 이러고 쿠션을 하는데 쿠션을 두 개를 들고 다니네? 똑같은 게 두 개인데 둘 중 하나는 다 쓴 거야. 아 너가 1호를 쓰려고 톤업을 바르는구나. 맞아 맞아. 아니 진짜 두 통을 다 비웠네. 그리고 새 거 한 통 더 있어 집에. 미리 쟁여놨어. 이게 좋은 이유가 뭐예요? 색깔이 예뻐서. 아 그러네. 아 근데 나도 이거 2호를 내가 이걸 썼는데 톤이 진짜 예쁘더라. 약간 막 허옇게 뜨는 1호가 아니네. 맞아. 헉? 이것도 약간 상아빛은 아니 베이지? 아 나 똑같이 해야 돼. 아니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이 쿠션만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너가 이렇게 조합해준 기초 루틴을 하고 이 쿠션을 썼을 때 더 잘 먹는 것 같음. 맞아 맞아. 완전 예쁘게. 피부가 다르네 내가 바르던 거랑. 이래서 여러분 귀찮아도 이 기초 공사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진짜. 진짜. 맞지? 기초 단계. 안 하고 하면 좀 뜨더라고 나는. 맞아 맞아. 아니 매드피치도 TMI가 있다면 제 웨딩 메이크업을 해주신 함쌤이 만드신 개발 참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 진짜? 응 진짜 좋아. 이렇게 피부 표현. 효과 나는 거 봐. 대박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하시나요? 이걸로 깔고 이걸로? 블러셔 깔고 이걸로 이렇게 쓱, 하고 슥슥슥 이렇게 중앙부? 여기? 옆으로는 안 퍼지게 이렇게? 이렇게? 더 올려야 되나? 컬러 진짜 예쁜데? 그치? 블러셔도 좋지. 무슨 톤이지? 너가? 나는 모르겠어. 나 웜톤도 아니고. 아 그래 약간 뮤트 톤 다 어울리는 것 같다. 맞아 맞아. 항상 보면 그런 이런 톤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손등에 좀 이렇게 덜어서. 어머 이거 진짜 개좋는데? 코 끝에 한번 이렇게 쓸어주고 코에도 한번 쓸어주고. 아 이게 약간 인스타그램에서 보던 딱 진짜 약간 그런 느낌. 그 느낌이요. 진짜 예쁜데? 그 다음 파우더? 파우더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르넥트. 대박순. 진짜. 핵힛팬. 아니 진짜, 찐템이네. 이걸로는 원래는 나는 얼굴 전체를 다 했는데 파우더를 이제 뜨더라고. 그걸로 이마는 무조건 치고 앞머리 방을 죽여야 돼서 기름이 옮겨가서 여기 요철 이런 거 여기 포 팔짱 하고 메이크업 이 정도? 엄청 내추럴하게 뽀송뽀송해졌어. 이게 진짜 약간 컬러가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게 아니라 엄청 뽀송해지는데 약간 저렇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유분을 맞아. 딱 가져가 주니까 그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엄청 포토샵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눈썹. 엄청 아주 얇은 초슬립을 쓰시네요. 맞아. 눈썹이 완전 없어서. 이 친구도 한 없는 눈썹 하거든요. 그리고 나 얼마 전에 여기 반을 모르고 밀었어. 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여기를 팍 밀었어. 헐, 아 삐끗해. 나 근데 그런 적 있어. 이거를 결을 반대로 쓸어서 팩트 파우더 빼주고 다시 해주고. 아니 나름 뷰티 꿀팁을 엄청 많이 아시는데요? 그치? 야매긴 해도. 아니 진짜 엄청 많이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찐템이야 레알. 다 봐봐. 진짜 찐으로 약간 사용감이 너무 잘 보여서 좋다. 이렇게 해서 일단 꼬리부터 그냥 진짜 나는 그림 그리듯이 그리고 아니 너 잘 그린다 수준증 있는데. 여기 돼야 돼 그래서. 아 그렇네. 앞에 내가 원래 연하니까 진해지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아, 아니 여기 한번 보여줘 뭐. 이렇게 점점. 잘 그리는데? 눈썹은 요새 잘 집중해서 안 그려. 근데 이거 좋다. 좋지? 진짜 좋지? 아니 역시 이게 남이 쓰는 거를 보면은 내가 약간 놓쳤던 것들을 좀 찾게 되나?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내가 원래 약간 이런 그레이 브라운 컬러 썼을 때는 엄청 약간 좀 까만 느낌이었는데 얘는 별로 그런 느낌 없는 것 같아. 그냥 진짜 딱 그 그레이 브라운. 진짜 잘 그린다. 이렇게
아니 약간 포인트를 알겠어. 아정이가 약간 포인트가 눈썹이나 이런 털들? 피부랑 눈썹은 엄청 내 거인 것 같은 느낌으로 좀 이렇게 또렷하게 맞아. 하는데 이제 이런 색조들에서 엄청 뮤트하고 여리여리한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 맞아 맞아. 해청소네. 이제는 쉐딩. 쉐딩? 쉐딩. 코랑 턱. 와 진짜 레알 다 힙팬이다. 아니 나 진짜 근데 나 남의 파우치를 이렇게 자세하게 처음 보거든? 그래서 나는 맞아. 다 이런 건가? 이거 봐봐 여러분. 완전 쓰는 건가? 완전 믿음 200%. 지금 신뢰가 200%. 그러면 내가 이걸 할 동안 이거 할까? 이게 좋아, 이걸 좋아. 넣고 해? 어 그걸 넣고 해. 그걸로 코끝? 콧대는 안 건드리고 코끝만 잡아. 그리고 가끔 좀 더 짧아 보이고 싶으면 반 여기 하는 거 끊는 이거 거. 브러쉬 좋다. 진짜 편하지? 이거 브러쉬가 대박인데? 근데 어디서 산 줄 모르겠어. 아마 상품으로 들어있던 그런 까리긴 하다 약간. 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이거 정보 아시는 분? 이거 너무 좋은데? 콧대가 너무 잘 잡히는데 여기가? 대박이다. 쉐딩 할 때 진짜 좋아 그게. 아니 근데 이게 쉐딩이 진짜 좋아. 그림자 쉐딩이. 맞지? 어, 계속 쓸만해. 너무 좋아. 이 브러쉬는 알 것 같은데 어디 건지? 필리밀리 건가? 어디 거지? 왜? 손톱끼였어. 어머! 어머! 됐어. 이거 블러셔 이거. 시티무브? 시티무브. 시티무브.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나도 있어. 시티무브 여쿨들의 사랑이잖아. 조금 뮤트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예뻐. 너무 여리여리한 컬러잖아. 분위기 있어 보이고. 시티무브는 나 진짜 많이 봤어. 나도 이거 너무 좋아하고. 그냥 아까 했던 것 그대로. 아, 그 위에 한 번 더? 응, 한 번 더. 근데 컬러가 좀 비슷해서. 그러네. 근데 확실히 블러셔 하니까 좀 뽀송한 느낌이다. 유분만 잡히네. 그니까. 막 발라줘, 이거. 아니, 약간 눈 밑으로 조금 하시는 편이시네. 맞아. 아까 지나가준 영역을 다? 그대로, 응. 오. 예쁘다.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 칭찬하면 고장나는 편인가 봐. 표정 봐. 조용히 제발. 알았어. 컬러 진짜 예쁘다. 아니 진짜 우리 성냥팔이 소녀 같다. 성냥 말고 라이터 사세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9 낮잠 자는 치즈. 이거 너무 귀엽다. 스티커. 헐 아니 이거 진짜 많이 썼네. 진짜 많이 썼지. 어 근데 이거 너무 예쁜데? 예쁘지. 진짜 예뻐. 아니 컬러감이 다 약간 엄청 전체적으로 좀 뮤트 핑크 같은 느낌이다. 쓰는 게 얘랑 얘랑 이 두 개만 써. 이걸로 눈 전체 다 깔고. 아니 완전 요리요리하다. 맑아지지. 이거 하고 이거 해? 이거 하고 이거 하는데 이게 펄이 있거든. 펄이 있어서 막 하면은 얼굴이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해서 좀 눌러주면서. 아 이렇게. 아 근데 이거 하니까 블러셔랑 완전 깔맞춤 되네. 핑크가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아 근데 얘가 맛있어. 있네. 그게 빠스라지는 게 있네. 그치? 어 컬러 진짜 예쁘다. 난 이건 좀 과할 정도로 많이 올려줘서. 아 과하게? 응. 엄청 과하게 올려. 이게. 전체? 어 예쁘다 예쁘다. 오케이. 뒤에 쌍꺼풀도 좀 트어주고. 아하. 아 확실히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나네. 그다음에는 아이라인 어디? 아 이 둘 중에 하나가 다 쓴 것 같아 이제. 이거 진짜 진짜 많이 쓰더라 이거는. 이거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이거 컬러가 다른데요? 하나는 브라운이고 2호고 하나는 3호 카카오 브라운. 카카오 브라운이 이제 단종됐다 해서 브라운이다. 맞다. 아 맞다. 카카오가 예쁜데? 뭐가 있어? 비슷해. 아 비슷해? 이거는 근데 워낙 완전 유명템이니까 완전 너 찐템만 쓰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더라? 아 원래는 요새 좀 이렇게 올렸거든? 근데 요즘은 다시 그냥 눈 연장한다는 기분으로 아 그림자 이렇게만 내리다가 끝에는 좀 올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물고기니까 아 위에 삼각형으로? 이것도 막 그려 엄청. 근데 이게 좀 부드러워가지고 잘 그려지지? 어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눈 자세히 보면 지금 네가 그리는 라인대로 착색돼 있어. 그치? 그래서 편해 나. 섀도우로 그림자 효과 주는 것처럼 돼 있어. 아니 그러면은 섀도우 밑에는 나중에 해? 섀도우 밑에? 안 해? 안 해. 여기 안 해 여기? 오 거기야 잘 안 해. 진짜 난 해야겠다. 근데... 기분 좋으면 가끔 해. 난 기분 좋은 걸로 할게. 여기 안 하면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 나도 이걸 해야 돼.
봐봐 이거를 내가 여기를 틀어주면 여기랑 차이 무슨 엄청 색으로 해? 나 이거 이렇게 갈 색깔 어 이렇게 약간 아. 연한 거 섞어서 아. 아 근데 너는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뒤에가 막혀 있어 그래서 이거를 트여줘야 돼 아니 이거 진짜 잘 그려서 신기하다 나 점막을 못 채워 그 점막 좀 이상하더라고 왜? 아 근데 넌 안 채워도 돼서 괜찮아 봐봐 차이 대박 대박이야 네 컬러 잘 어울린다 어, 나 근데 이 컬러 안 써본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약간 눈썹이 그건 게 너가 추천해준 이 컬러가 눈썹이 완전 내 눈썹 컬러 같아가지고 맞아. 이게 이거랑 같이 쓰니까 약간 청순한 사람 같아 아니 그리고 이거 라이너가 엄청 부드럽게 그려져가지고 점막 채우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요거 요거 이거는 이것도 찐템. 그니까 이거는 쓰는 거 진짜 너무 많이 봤어. 1호 샤이닝 린넨이랑 9호 시어 누드예요. 이거 먼저 베이스로? 애교살에 어, 어, 어. 밑쪽으로 해서 응. 근데 이게 발색이 요즘 잘 안 돼. 왜? 너무 많이 묻어서. 아, 이거 라이터로 태우면 잘 되는데. 아 진짜? 응. 근데 나 라이터가 없어. 꿀팁. 어머 진짜 잘 안 되잖아. 그치. 어, 근데 색깔이 그래도 보인다. 이것도 할 거라서 괜찮아. 따로 쓰는데 완전 색감이 비슷하네? 오 이거 이쁜디? 이거 밝은 걸로 눈 앞머리 앞머리만? 응 앞머리 하고 여기 눈 이쪽 좀 얘인데? 이쪽이랑 이쪽은 좀 과하게 해줘도 나중에 다 날라가더라 그리고 여기 아 하이라이터 여기랑 아 금방 없어지더라고 근데 아 그래 눈곱 파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맨날 파니까 난 눈곱 파서 맨날 날아가던데 이거랑? 나도. 봐봐 이게 컬러가 나한테 얻는 거랑 달라 어 진짜네? 응 근데 이쁜데? 아니 나 이거 하이라이터로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잘 올라가네 하이라이터로 진짜 예쁘게 올라가 이게 오, 그러네 아니 오히려 나는 이게 이렇게 바르면 피부가 메이크업이 벗겨질 줄 알았거든? 근데 오히려 이 펜슬이 내 피부 메이크업을 좀 감싸주는 느낌 그다음에 이거 뭐지? 와, 근데 내가 이걸 뭔지를 몰라 뭔데? 하트 퍼센트 아 나 이거 알아 도토 무드 립 펜슬 근데 이건 맞아. 컬러 공원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니 이거 진짜가 없어 아니 그 정보 공유가 불가능이야 근데 최고야 이게 아, 진짜 웃겨 어, 이게 근데 제일 좋아 이거는 진짜 다 쓰는구나 여기 그냥 이거는 뭐 원래 하는 것처럼 됐다요. 하고 여기 입술상 아 입술상 이렇게 아 이거 완전 멀티네. 그치. 헉, 예쁘다. 이게 베이지 빛이어가지고 입술산에도 이질감 진짜 1도 없네. 헉, 개 예쁜데? 그치. 완전 편해. 이거 뭐야? 아 이거 치페? 치페 베베누디. 근데 나 이거 바르는 거 봤는데 누가 올린 거 봤거든 인스타에서. 근데 이거 막 질감이 엄청 신기하다 그러던데? 그런가? 이거 완전 내 입술보다 더 예쁘다 아 이거 컬러가 약간 컬러감이 뮤트해 얘도 짱 가벼운데? 마스카라 못 쓰는데? 아 릴리바이레드? 낮에 나갈 때는 이거 밤에 나갈 때는 이거 왜? 이유가 있으신가요? 빨간색 마스카라예요 와인 색깔 이거를 낮에? 그래서 어 햇빛 비추면 아~ 보이니까 나 릴리바이레드 929 서바이벌 컬러 카라 2호 로지 브라운 아 근데 얘는 길어지는 거구나 길어지면서 컬러가 입혀지는구나 아마 그럴 거야 아 예쁘다 그치 오 예쁘지 속눈썹 진짜 기네 CJ인가? 이것도 찐템이에요 이게 대박이에요 내가 닦아줄게 고마워 고마워 나도 안 닦고 사는 성격이긴 하거든 근데 아종이는 진짜 레전드다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 어, 아니 나는 나만큼 이렇게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어머 이거 좀 다른 시세이드 같은데? 잘 찝히지 엄청 오 너무 잘 찝히는데? 엄청 잘 찝히지 뭔가 잘 될 것 같아 어머 다 열받아 아니 나는 이게 컬러가 이렇게까지 티 많이 날 줄 몰랐어 티나지 오 근데 진짜 예쁜데 이거 컬러가? 이거 이뻐 컬러 이뻐 아니 보통 이런 컬러 마스카라 하면 이렇게 섬유질이 막 많아서 이 정도까지 길어지진 않는데 얘는 엄청 길어지고 그리고 좋은 게 뭔가 이런 컬러 마스카라 쓰면은 좀 흰기 올라오잖아 맞아 맞아 뭔지 알지? 그래서 내 속눈썹에 딱 얹었을 때 약간 좀 까루 떨어지는 것처럼 하얗게 굳는 게 되게 많은데 얘는 엄청 와인 컬러야 아니 이거 내가 껐어 아 그래? 응. 깜짝이야
내가 빨간 색깔 염색했을 때 예전에 막 찾고 찾다가 찾은 거야. 그 뒤로 계속 쭉 쓰는데? 난 글리터 홀리카 딱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뿅뿅 좀 뭉쳐. 저거 조심해야 돼. 아 이렇게? 이거 조금 별로. 그래? 크게 얘기해도 돼. 조금 별로야. 왜 왜? 펄이 약간 잘못 보면 약간 회색빛처럼 보이는 그런. 아니 나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나도 이거 쓰면 굳어지면서 좀 다크닝 생기잖아. 맞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완전 찐템인데 이거는 좀 유명하지. 이거는 맞지. 이거 완전 유명. 이거 한번 이걸 어디다가 바르시죠? 이것도 기분 따라서. 섞어서? 예쁘다. 진짜 예뻐. 근데 이 가운데랑 여기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쓰는 사람마다 엄청 좀 활용을 다르게 하더라고. 애교살로 쓰려고 쓰는 사람도 있고 너처럼 약간 이렇게 하이라이터 맞아. 살리려고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섞을까? 근데 나도 이렇게 섞어서 처음 써보는데 진짜 예쁜데? 그치. 뭐가 제일 예쁜지 못 고르겠어. 그래서 그냥 섞었어. 근데 발색 위침 점점 지워진 거 브로우로. 보통 점까지 그려지는 브로우 많이 없는데. 근데 가짜 점은 안 그려지고 원래 점 위에 약간 잘 되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매우 발색이 진짜 진한 것 같아요.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거 너가 준 거야. 내가 좋다는 게 이거야. 에뛰드 진저슈가 멜팅밤 3호 베어피치인데 광이 좀 얹혀지는 느낌의 립이거든요. 근데 되게 쫀쫀해. 약간 광택립 중에서도 발색이 진짜 잘 되는 편이지. 맞아. 근데 이 컬러가 너랑 진짜 잘 어울려. 이 컬러는 나랑 안 어울리거든? 진짜? 약간 헬시핑크랑 똑같아. 헬시핑크가 뭐야? 그 샤넬 립밤 멀티밤. 아 진짜? 그거 해버렸어. 그거 네 블러셔로 쓰는 거? 비싼 걸 잃어버렸네. 딴 거 잃어버리지. 아니 컬러가 진짜 잘 어울려. 아 그러네. 너한테 얹었을 때 진짜 똑같다. 완전 똑같지? 그거랑. 아니 얘가 진짜 좋아. 저는 이 컬러가 저랑 안 어울리고 약간 더 로즈빛 나는 게 있어. 그 뮤트 모브빛 나는 거. 약간 쿨한 거. 모브 그런 게 잘 어울리겠다. 근데 얘가 완전 피치라가지고 근데 너무 예뻐 컬러가. 내가 쓰고 싶은 거랑 잘 어울리는 건 별개야. 저희는 이제 약간 스타일링하고 옷을 입고 멘트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 너무 신기한 게 같은 제품을 쓰고 지금 같은 스타일링을 좀 비슷하게 했는데 달라. 느낌이 너무 달라요. 피부톤부터 다 모든 걸 똑같이 썼는데 이게 너무 달라서 너무 신기해. 신기해. 어쨌든 오늘 아종이의 파우치를 딱 털었는데 톤이 좀 이렇게 다르게 올라와도 저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실래요? 아 참고로 재밌었어. 인프피예요. 빨리 막간을 통해 홍보를 해. 지금 우리 입고 있는 옷도 아부고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거의 그 착장이 다 아부거든요. 그래서 상의 정보를 진짜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 입고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었어.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봤어. 예뻐.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정말 예뻐. 너무 여리여리해 보여. 그리고 이것도 예뻐. 맞아. 아니 이거 진짜 예뻐. 이거 신상인데 이렇게 풀리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있는데 풀리는구나. 묶어서 연출하는. 너무 예쁘다. 이렇게 같이 입으면은 정말 예쁜. 너무 예뻐요. 가디건. 아니 이거 톤 너랑 진짜 잘 어울린다. 그치. 컬러가 진짜 예뻐. 너한테 근데 예쁠 것 같고. 근데 나는 왜냐면 이런 컬러는 안 입어봤는데. 너무 예쁘네. 예쁘다. 성냥팔이 소녀. 그 말 할 것 같았어. 아 이거 진짜 예쁘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냉면 먹고 이제 그 쇼핑몰 사장님이 코디해주는 룩북을 또 찍으러 갈 거거든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 거다. 3, 4일 정도나 일주일 정도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